보도록 하죠. 제국주의 하던 거 이어서 할게요. 제국주의다.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침략. 아시아랑 태평양부터 볼게요. 아시아와 태평양의 대부분 지역이 그저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서 분할까지, 저런 단어까지 쓰네요. 영국은 그저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를 지배합니다. 인도를 지배합니다. 그다음에 19세기 후반에는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 지배했대요. 직접 지배, 간접도 아니고 직접 지배했어요. 말레이 연방을 조직합니다. 말레이 연방을 조직합니다. 아편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중국에 대한 침략도 확대합니다. 말레이 연방도 대충 보시고. 지금 영국이 지금 여기 어디예요? 이게 보르네오 섬인가요? 그죠? 지금 여기가 그잘 산다는 저 뭐지? 브루나이 공화국이죠? 브루나이. 그지? 현재. 그지? 여기가 인도네시아고. 여기 브루나이 있던 데를 먹고. 그죠? 여기가 말레이시아란 말이에요? 말레이시아? 그지? 말레이시아도 먹었네요. 그죠? 거기가 말레이 연방인가 보지, 말레이시아가. 그지? 프랑스 볼게요. 인도 차이나 반도를, 인도 차이나 반도를 점령. 프랑스 색깔 볼까? 이 오렌지 색깔이죠? 그쵸? 여기를 먹어요. 인도 차이나 반도를. 저게 그 당시에 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세개 나라죠. 그죠? 프랑스가 뭐야? 저거를 먹습니다. 자, 인도 차이나 반도를 점령합니다. 뭐라고?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를 먹어요.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 연방을 만듭니다. 베트남, 캄보디아를 지배한 거예요.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차지합니다.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건설합니다. 네덜란드는 커피랑 사탕수수를 재배했대요. 요거 무슨 색깔이냐, 요거. 오늘날의 인도네시아네, 인도네시아. 이거 색깔 뭐야, 이거? 뭐지? 너네 책 봐봐. 독일 색깔이지? 영국 아니지? 독일이죠, 독일. 미국은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뭐를 차지해? 필리핀을 차지합니다.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 남하 정책을 했는데 영국, 프랑스와 충돌했어요. 태평양 지역은 영국이 오스트레일리아랑 뉴질랜드가 지금 영국 색깔이죠. 그거를 먹고요. 독일은 마셜 제도, 캐롤라인, 마셜 제도는 여기 있고, 요거는 찾아볼게요. 같이 찾자, 좀 이따가. 요거를 차지해요. 마셜 제도.
셜제도는요, 나우루 위에 있어요. 이게 적도잖아요, 그죠? 셜제도. 자, 미국은 괌을 묻고요, 괌을 차지하고요, 하와이를 병합하고요, 파나마 운하를 장악합니다. 사모아를 두고, 그죠? 사모아를 두고, 영국과 독일하고 대결합니다. 그거 캐롤라인 제도 한번 줬어. 뭐라고? 캐롤라인. 서쪽은 팔라우 제도, 동쪽은 코스라의 섬까지 963개의 섬이래요. 독일이 사들여? 뭐 일본이 먹고 미국이 먹고 뭐 지들끼리 난리 났네. 사고 팔고 막 그랬네. 미국령이야, 이제는. 저기를 다 얘기하나 보다. 미크로네시아 연방하고 팔라우 공화국을 팔라우는 요 정도 되고요. 미크로네시아는 지금 여기 저쪽에 점 하나 있을 거야, 그렇지? 요 사이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알겠지? 거기 뭐900몇 개의 섬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 캐롤라인 제도라고 보면 될 거야. 원장님 여기 세계지도 있죠? 보면 무슨 제도 무슨 제도라고 되어 있고 섬이 무지하게 많아. 응? 쥐똥 많기는 한데 되게 많아, 알았지? 다 보면 가로치고 프랑스, 뉴질랜드, 미국 막 난리 났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열강의 아프리카 침략 볼게요. 배경은 리빙스턴하고 스탠리의 아프리카 탐험. 이 둘이 이런 사람들이 탐험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사정이 널리 알려졌대요. 베를린 회의를 했어요. 이거 저번에 한번 읽었던 것 같아. 그지? 기억 안 나? 안 나요? 제국주의 열강이 베를린에서 개최한 회의예요. 이 회의에서 아프리카의 분화라고 관련해서 무역, 선교를 위한, 무역을 위한
또 선교를 위한 사무소를 먼저 설치한 국가가 그 영유권을 갖다가 주장할 수 있대요. 오, 되게 웃긴다. 선교사만 보내면 되는 거야? 참. 그래서 선교사들을 그렇게 많이 보냈던 거야? 그지? 참. 자, 제국주의 열강이 아프리카 분할 원칙에 합의를 한 거예요. 이걸 개최해가지고. 자, 열강이 아프리카 분할. 영국의 케이프타운, 그지? 수에즈 운하를, 그죠? 영국이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을 차지했어요. 케이프타운 원장님 저번에 있었잖아요.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수에즈 운하를 매입했어요. 이집트를 보호국화했고요. 남아프리카 연방을 조직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 네덜란드계 백인이 아프리카에 세운 식민지를 뺏었어요. 그래서 케이프 식민지 요거랑 합병해서 남아프리카 연방이라는 걸 만들었어. 영국이 종단 정책을, 그죠? 카이로에서 케이프타운, 그죠? 카이로 요점이라고 그랬죠. 완전 여기까지 종단 정책이에요. 카이로에서 케이프타운. 프랑스는 알제리를 거점으로 세력을 확장합니다. 횡단 정책. 알제리, 튀니지, 여기 이거 갖고 횡단 정책이라. 알았죠? 벨기에는 콩고를 소유를 선언했어요. 벨기에가 어디를? 콩고를. 여기가 콩고고 여기가 콩고 민주공화국이니까 이게 국가가 예전하고 좀 많이 틀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독일이랑 이탈리아는 그죠? 지네들 통일 후에 식민지를 쟁탈을 시작했어요. 영국의 종단 정책하고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어디에서 만났어요? 수단. 수단의 어디라고? 파쇼다라고 그랬어요. 파쇼다 여기 어디였어요? 기억이 안 나요. 되게 큰 도시도 아니고 숲속 같은 곳이야. 한마디로 구글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잘 찾아지지도 않아요. 자, 충돌했는데 둘 다 양보해서 전쟁을 피했어요. 모로코 사건. 독일과 프랑스가 모로코를 둘러싸고 두 차례 대립했었대요. 여기요. 그렇죠? 모로코가 제일 가깝죠? 결과 20세기 초에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아프리카 전 지역이 식민지가 됐어요. 라이베리아 여기 있어요. 여기 라이베리아.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지? 라이베리아. 그리고 미국 식민협회가 그죠? 해방 노예를 여기로 이주시켜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아프리카 최초의 공화국이 뭐예요? 라이베리아예요. 라이베리아.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부르고, 다음부터.